녀석은 항상 아침에 저 자리에 앉아있습니다. 안녕 대장, 굿모닝. 아이고 이제 알아봐요. 밥도 내팽개치고 와요. 오늘은 어떡하니? 닭이 없는데. 괜찮니 오늘? 맥이 약한데? 나이도 있고요. 이빨 다른 거 보시면은 예, 많이 연세가 있으신 분 같아요. 제가 판단하기에 이 무리의 할아버지입니다. 원로입니다. 이 친구는 지금 수명이 거의 다 해가는 것 같고요. 밥 먹을 때 얘가 어제 닭줄 때 으르렁 대니까 대장도 피해 주더라고요. 공경을 하는 거죠. 예, 무리의 원로로서. 근데 지금 바이탈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. 뒷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. 우리의 삶이죠. 아이는 통통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네. 어미는 좀 말랐어요. 애들이 빨아젖을 많이 빨아갔어요. 너도 임신했니? 임신한 것 같은데 얘도? 이렇게 늦게 임신했어? 애들이 여행자들을 보고 짖는 이유가 보통 이제 외국인이라고 짖는 게 아니라 등에 가방 같은 거를 쥐고 있으면 실루엣이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애들이 그것을 보고 짖는 거예요. 저분도 지금 짖는 게 뭘 보따리를 끌고 가니까 실루엣이 좀 다른 거예요. 일반적인 사람하고 긴디스강에 물을 먹는 게 녀석은 천국입니다. 앤디스강에 물을 마시고. 굿모닝. 어제 잘 잤어 애들아? 닭고기 잘 먹었고? 응? 이쪽 애들은 영양 상태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. 대장 잘 잤어? 앤디스강에 물을 저기 펌프로 펌프로 끌어올려가지고 여기서 물기를 내주고 있습니다. 이 가트도 좀 닦고 그러고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. 물 청소했어요. 인도개들이 먹는 비스켓은요, 요 상표입니다. 다른 비스켓들을 주면 잘 안 먹어요. 근데 이 비스켓은 애들이 기호성이 되게 좋습니다. 너무 잘 먹습니다. 이 비스켓 최고. 하나에 5루피. 애들이 지금 격하게 움직이니까 얘가 그때마다 반응을 보여서 내려옵니다. 이 계단에서. 애들이 아이들을 얕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서 동작,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요. 빠른 움직임에. 쫓아가죠, 본능적으로. 애들이 뛰니까.
아, 저 쥐 쫓아갔네요. 쥐 잡았습니다. 쥐 잡았습니다. 쥐 잡았어요. 이 쥐 잡이게 돼. 어, 쥐가 막 기게 잡네요. 사냥 본능입니다, 이게. 애들의 사냥 본능. 대장 멋진데, 대장이 잡았어. 오, 훌륭해, 잘했어. 굿덕. 오늘의 미션, 아뮬 라시 사는 거예요. 아뮬 라시는 먹을 보면 합니다. 그 가게에서 사는 라시인데 아뮬사에서 만든, 진짜 맛있습니다. 바라나시 제일 큰 슈퍼마켓에 왔습니다. 지금 아뮬 라시라고 하는 것들 구했어요. 이게 진짜 맛있는 라시입니다. 3개나 샀고요. 그리고 실리콘 글러브를 사려고 물어봤더니 직원한테 없다 그러네요. 그러면은 또 하나 헤어 트리트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있을지 모르겠어요. 네. 로션만 있고. 화셀린. 네, 좀 만약에 실리콘 글러브는 여기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한국에서는 너무 흔한 아이템인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헤어 트리트먼트도 없어요. 린스도. 하디 밀크 몸에다 바르는 것만 있고. 하디 로션들만 있네요. 헤어린스는 없습니다. 너무 말랐어요. 너무 작아요. 좀 늦게 태어난 애들이에요. 오늘 드디어 감기에 걸렸습니다. 아, 늘 무리했던 것 같아요. 너무 하루에 만보 이상씩 매일 걸으면서 땀 흘리고 또 밤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랬습니다. 뭐 아주 심하진 않고요. 목 감기니까 금방 나을 것 같아요. 네, 편히 주무십시오. 안녕.